안녕, 지금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진 찍을 게요. 오늘 사랑받는 아들. 이탈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볼게요. 선지자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기에 앞서 한 메신저가 와서 그 구원자의 기회를 예비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요단강에서 설교를 했어요. 말라이가 말했어요. 연예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권장을 보내기 내 앞에 한 메신저가 가서 그 권자를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요단강에 설교했어요. 요한이 외쳤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 나쁜 것들에서 떠나라! 세례를 받아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 보내실 것이다.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 나쁜 것들을 떠나라. 세례 받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아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 옮길 자격도 없다.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언제 갈래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떠나 세례를 받으라고 전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이 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말했어요. 아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 옮긴 자격이 없다. 그는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 곧 보게 될 거야.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본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
읽을게요.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본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짓기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야말로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내 말대로 하라.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셨나요? 이건가요? 무섭네요. 이 말이 잘못됐어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정의 가슴막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야말로 하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내 말대로 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노라. 그가 나를 아주 기쁘게 하노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노라. 그의 날을 아주 기쁘게 하노라. 세 번째죠? 어린이를 찾아가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